3장 개혁개정과 NIV로 공독합니다. 6절 말씀부터입니다. 루벤은 죽지 아니하고 살기를 원하며 그 사람 수가 적지 아니하기를 원하나이다. Let Reuben live and not die, nor his men be few. Nor 여기에서 뭐뭐도 또한 아니다. 루벤은 죽지 아니하고 살기를 원하며 Let Reuben live and not die, nor his men be few. 사람 수가 적지 아니하기를 원하나이다 했습니다. 7절 말씀 유다에 대한 축복은 이러하니라 일러스되 여호와여 유다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의 백성에게로 인도하시오며 그의 손으로 자기를 위하여 싸우게 하시고 주께서 도우사 그가 그 대적을 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And this he said about Judah, Hear, O Lord, the cry of Judah. Bring him to his people, with his own hand he defends his courage, or be his help against his foes. 그의 백성에게로 인도하시오며, 여호와여 유다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의 백성에게로 인도하시오며, 그의 손으로 자기를 위하여 싸우게 하시고, 그래서 his own hand, he defends his cause. 여기서 defend 하면은 지키다, 방위하다, 보호하다, 동사로서 protect, against, attack, 방어, 방어하다, 수비하다. 그리고 in sports, 그 운동, 스포츠에서는 방어하다, 수비하다, 같은 자동사, 타동사로 됩니다. 같은 뜻이네요. 3번에 in competitions 그런 뜻이 있어서 타동사로서 타이틀이나 선수권 등을 방어하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law에서 피고를 변호하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defend his cause 여기서 내 손으로 나를 위하여 싸우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다의 음성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유다의 그런 기도를 들어달라고 지금 모세가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께서 도우사 그가 그 대적을 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Or be his help against his foes. 주께서 도우심으로 그가 그 대적을 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렇게 하기를 찬성합니다. 그렇게 동의하니까 꼭 그렇게 해주십시오 하고서는 모세가 지금 죽기 전에 유언으로 각 지파를 위해 남기는 말이기도 합니다. 8절 말씀 레위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주의 둠밈과 우림이 주의 경건한 자에게 있도다. 주께서 그를 마사에서 시험하시고 므리바 물가에서 그와 다투셨도다. About Levi, he said, Your Thummim and Urim belong to the man you favored. You tested him at Massah. You contended with him at the waters of Meribah. 여기서 contend 하면은 동사로서 격식, 특히 언쟁 중에 주장하다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같은 동사로서 무엇을 얻으려고 다투다, 겨루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You contended with him at the waters of Meribah인데요.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그와 그 리바, 레위 사람 자손 중에 그 자손의 선조이겠죠. Contended with him, 그와 다투었는데 마리바의 물 때문에 무리바 물가에서 그와 다투셨다고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에서는 또한 축복이 주의 경건한 자에게 있다고 하였습니다. Belong to the man of man you favored. 그래서 당신이 정말
선호하는 사람이라고 하나님께서 그를 아주 선호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이지요. 경건한 자입니다. 9절 말씀. 그는 그의 부모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내가 그들을 보지 못하였다 하며 그의 형제들을 인정하지 아니하며 그의 자녀를 알지 아니한 것은 주의 말씀을 준행하고 주의 언약을 지킴으로 말미암음이로다. He said of his father and mother, I have no regard for them. He did not recognize his brothers or acknowledge his own children, but he watched over your word and guarded your covenant. Acknowledge 이렇게 발음교는 된 acknowledge 동사로서 admit 사실로 인정하다의 그런 뜻입니다. Acknowledge his own children 그의 형제들을 인정하지 아니한다고 하였으면 그것은 왜냐하면은 주의 말씀을 준행하고 주의 언약을 지키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에게는 제사장 직분인 목사님이라든가 그런 리바이 레위 사람 족속에게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것, 주의 언약을 지키는 것이 그것이 우선이고 그의 형제들보다도 이것들이 더 훨씬 우선이 됩니다. 그의 자녀들보다도 더 우선이 되지요. 주의 말씀을 준행하고 주의 언약을 지키는 것, 이것이 참으로 소중합니다. 10절 말씀, 주의 법도를 야곱에게,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며, 주 앞에 분향하고, 온전한 번제를 주의 제단 위에 드리리로다. He teaches your precepts to Jacob and your law to Israel. He offers incense before you and whole burnt offerings on your altar. Precept 하면은 명사로서 격식 행동 행동의 그런 수칙 계율을 말합니다. Precept 하면은 수칙이나 계율을 뜻하게 됩니다. 그리고 altar 하면은 명사로서 제단의 뜻이 있습니다. He teaches your precepts, 당신의 계명을 가르치도록 to Jacob, 제콥에게 and your law to Israel, 그리고 이스라엘의 백성들,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야곱의 자손이기 때문에 to Jacob하고는 이렇게 이런 뜻은 야곱의 지금의 모든 후손들을 말하는 것이지요. He offers incense before you and whole burnt offerings on your altar. 주의 법도를 야곱에게 주의 율법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며 그런 리바이에게는 레위 사람에게는 그 율법을 가르치는 그런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주 앞에 분향하고 온전한 번제를 주의 제단 위에 드리려다 이렇게 주 앞에 분향하는 것 그리고 번제를 주의 제단 위에 드리는 이런 제사의 직분을 담당해야 되는 것이 제사장 직분, 오늘날의 목사님, 그리고 그 선교사는 조금은 선교사, 저도 유럽 선교사이지만 선교사는 그 나라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그런 선교사의 직분이 있는 거지요. 이렇게 해서 신명기 33장 10절 말씀까지 6절부터 귀한 말씀 하나님 앞에 봉독하였습니다. 오늘 하루도 귀하고 복된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